해위. 오씨. 추방된 마법사? 그냥 마법사가 아니구나. 기계화의 전령관. 실험체. 자네는 실험체가 어떻게 되는 거? 효과가? 체력이 10% 아래 떨어진 적을 집어삼켜 400 회복하고 만 50. 아니, 탑 오브 탑이라고? 또르비기? 나도 보긴 했는데, 이성이 뭐다 처형하던데. 그니까, 데미지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던데. 유튜브에서 본 거는. 좋아요. 플래즘각으로 메딜성 하나 주는 거 있다고? 씨발 일성 하나 꽂아 그거? 검장 그냥 완전 스타터팩이네. 집에다가 곱사에다가 골라가라고 해서. 삼성 어떻게 찍냐고? 이게 본 그냥 솔랭에서는 못 찍을걸? 더블업에서 약간 주작하거나 아니면은 그거 해줘야 될것 같은데 슬쩍 하기로? 유코 확률 뭐 0. 몇 %에서 1, 2%? 5%까지도 오른다고 하더라고. 슬쩍하기는 제일 먼저 잡힌 애가 가져오는 건데 유코가 아니 그니까 주작해주는 거지. 대주는 거지 슬쩍하기. 뭔지 알지? 그냥 맨 앞에 유코 해주는 거지. 슬쩍하기랑 그냥 판도라로 찍는 거 아니야? 판도라를 왜안 없애냐? 맞죠? 아니 난 판도라 대기석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 저게 진짜 불쾌한 고트야. 아니, 어떤 새끼가 만든 건지, 그거 내가 봤을 때, 판도라 대기석 있잖아. 느낌이 그거 같아. 이거 롤체도 개발자들 회의할 거 아니야. 저 모트도가 아이디어 같아. 그러니까 아무도 딴지를 못 걸지, 그죠? 아, 역시 모부장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면서, 그죠? 까비. 딩고인데? 너 그렇게 세냐, 딩고야, 아직도? 팔레 0%다. 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니코로 씹날먹하는 새끼 없애려고. 아니 판도라 좀 없애라 진짜. 날먹하는 새끼들 깔. 꼴보기 싫어 뒤지겠네 판도라. 아니 판도라 날먹이 그냥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 그죠? 판도라 너 말고 이 새끼야. 8시 집에 오냐? 땡땡 먹으려고 했으니까. 영웅이 된 우리를 집에 들어가자. 집에 자가 뭔가 좋을 것 같아. 그치? 버프 됐을 것 같아, 집에 저. 아, 메이지 한번 해볼게, 그래. 아, 근데, 딩고, 실코로 바꾸는 순간, 이성도 안 날 것 같은데, 이제. 이성도. 뭐야, 이거? 뭐하네? 뭐누? 자우는 늘 나와 함께야.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탱블거자이 신은 깔끔해 이 새끼야.
남의 크긴 들어갔냐? 반짝. 아, 이거. 깔끔하잖아. 주문력에 40%랑 100만 줄었습니다. 법사의 갑옷 가겠습니다. 나 아니야, 엽지야? 너 아니야. 응, 너 아니야. 0.2%로 이성 지금 1,000만 원 돈 낼게요. 먼저 싸. 선입금이야. 1,000만 원 좀 바로 할게. 여기서 바로 디디디디디 누른다. 아니 근데 이거 뽑을 수 있어. 0.2%긴 한데 판도라 대기석 있잖아. 이게 된대. 그리고 니코도 있어. 니코 쓸 수 있대. 나도 니코를 못 쓴다고 들었거든. 쓸 수 있대. 또 바뀌었대. 바뀌었대. 니코도 되고 판도라도 되고 그냥 씨발 유코가 조시야. 아니 이 새끼 버그 쓰는데. 허공템 버그 배워와야 되겠다. 야 하오. 심판자야말로 심판받을 존재야. 나도 오케이 쓰는 거야. 다음 패치 때 하옹랭크 1등 유지하려고. 스미치 잔다. 스미치 자는 포커지 씨발. 미친네 스미치. 신사요. 이건 진짜 아픈 거야. 앞에서 이러고 자는 거면. 뭔지 알죠? 김현진이라고 있는데 그죠? 저건 진짜 진짜 병이. 저 전쟁터 한복판에서 자는 건 인정이야. 그런데 이겼네 스미치 자도. 이 새끼는 패작이야? 이 버그 유저. 악질 버그 유저 8일자 참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자폭이 있어야 되네. 자폭 플러스 가동해야 되는데. 스미치 깼다. 스미치 깸. 다시 재웠어. 다시 재웠어. 8일 다시 재웠습니다. 스미치 스미친나 이거 다시 자. 얘에서 다시 재웠어. 마법사에 가본 레전드. 응 마갑이야. 응 마갑이야. 응 마갑이야. 응 마갑이야. 펄프션 다 날려서 빡친 거 아닙니다. 럼블 고생했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안 되니까. 오. 씨발 체력도 개많아. 돌진 보호막. 어? 3회 사용할 때마다 1500에 해당하는 피해 빚다. 이거다. 1500에 해당하는 피해. 와, 세다. 이제 근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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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 황족인데 나? 유코를 다 써버리네? 보자 유코 위력 한번 보고 가. 빅토르 잉잉잉 8번 썼을 때 공격해. 잉 들고 오. 실드 싸고 잉잉 아니 오액이 지금 사기인데
루익 하나 줬다고 딜량 1등이시대요. 에이. 너 어차피 1승했어? 에이. 씨발라 6%인데? 다 뺐는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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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은 약간 데미지도 세긴 한데 이 실드 계열이라서 이 라이트 실드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주권 누나 그때 그 시절 감동의 단추리. 와, 이거 이기는 것도 레전드인데. 근데 개쓰레기. 오. 와, 와, 안 되겠다. 진짜 개필살기 꺼낼게요. 사사절, 사사절 6호대. 아까 아이디어 줬거든? 모음이 날 부르네요. 국어물이었어? 아, 생각해보니까. 야, 국어물인데 이 정도면 많이 비볐다. 3템을 줘야 각성이야. 알겠어. 각성도 있어, 너? 니 주제에 각성이 있어? 갑자기 나 6호라고? 미안해. 아니, 존나 센 거네! 아니, 나는 사실 생각보다 별로인데 이 생각 있거든? 근데 이거 국어물이었어! 피읍 있잖아. 죽죽루? 그래서 각성 언제 하지? 언제 어떻게 합니까? 각성. 처치지 주변 기절. 브라이어 공격기 같은. 어? 와, 국어물이야! 지긴 했나? 또르비. 빅도르한? 역시 국어물이네. 들고 봉 왔다 필살기 이겨보겠습니다. 실험체는 좀 별론 것 같고. 갑시다. 맞구만. 법이 안 통하면 검으로 정의를 실행하리라. 8644절. 짬통 튀지, 짬치. 왔구나. 메달르다 가문의 경의를. 온 세상 메달르다 앞에 무릎 꿇으리라. 가보죠. 8식 사사절 6호덱. 사사절 이제 실험체밖에 없습니다. 5획밖에. 와, 각성했고. 국어물입니다, VS. 오버워치 그 새끼 같은데, 그 탱커 교수님.
시그마? 깔끔했다. 아 근데 어차피 나 저도 안 적었네.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아니어서도 이겼던 것 같은데 그죠? 8업지의 모든 6코스 리뷰 이 한판에 담겨있어. PB 첫판인데 역시 PB 랭킹 1등 찍고 바로 적었습니다. 바로 PB 랭킹 1등 찍고 하산 바로